자, 명신탁 429페이지인데 명신탁은 뭐 한 문제가 민법에서도 하나 정도 나오고 이제 법령에서도 하나 정도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절에 우리 제목처럼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실제 명의자 등기로 해라. 근데 왜 명의를 빼돌렸느냐 해서 이제 명의를 준 신탁자 그리고 받은 수탁자 모두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자, 효력이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자, 등기가 이제 유효다 무효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리고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험 문제가 꼼꼼하게 1차도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 법령도 요즘에는 최근 우리 법령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케이스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명의 실명 등기 의무 이렇게 식으로 실명으로 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안 했을 때 이제 처벌을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명 등기 그다음 이제 아래쪽 이제 네 번째 이제 요 유형 우리 법령에서도 유형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꼭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형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자간의 명시다 두 사람. 두 사람의 명시다. 이자간은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그냥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냥 준다. 요게 이제 탈세나 탈법을 위해서 명의를 맡긴다. 그러니까 친구가 가족한테 그리고 여기다가 맡겨놓는다라고 준 사람은 신탁자, 받은 사람은 수, 받을 수자 수탁자 그입니다. 근데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약정 효력 없다. 탈세 탈법이니까 효력이 없다.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목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분 선악을 아예 좀 묻지 않고 뭐라고요? 유효. 아예 유효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그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거기 수탁자에다가 횡령죄 5. 횡령죄가 여기는 유일하게 성립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3자 간의 명신탁이 이제 등기형. 그 다음 이제 계약형.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나눠질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반드시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거기는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무조건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명신탁, 명의를 신탁했을 때, 이렇게 명의 신탁했을 때 여러 가지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약정은 안 된다, 금지. 정말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명신탁 약정합니다. 첫 번째, 등기형. 자, 등기형인데 중간을 생략하니까요. 중간 생략형. 자, 이런 명칭으로도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중간을 생략한다, 중간 생략형 명신탁. 자, 중간 생략형 바로 이제 여기는 명신탁. 자, 등기형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신탁. 한번 이제 관계를 좀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이. 갑이 이제 매도인 보시가, 매도인. 그래서 매도인이 바로 파는 사람. 여기서 매매를. 자, 매매가 이제 성립했습니다.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것은 문제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을이. 을이 바로 이제 매수인 쪽인데 요 매수인이 바로 신탁자. 요 신탁자가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먼저 재산이 있는 건 재산밖에 없어갖고 세금을 좀 적게 내야지. 우리 세종시처럼 막 2주택 중과세, 3주택 중과세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벌써 2주택인데 그러면 또 20% 막 플러스 당할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내야지. 그리고 또 있는 거 빚밖에 없어갖고 경매 안 당해야지 해서 이제 탈법 목적으로 세금 안 낼 목적으로 경매 안 당할 목적으로 바로 이제 탈세나 탈법을 목적으로 신탁자 사는 사람 신탁자라는 겁니다. 사서 누구한테 줍니까? 여기서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할 건데 명신탁 약정을 해서 이게 이제 효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약정을 해서 이제 누구한테요? 병. 병한테 받아줘 그럽니다. 받아줘. 그럼 여기가 누구라고요? 수탁자. 그럼 이제 신탁자, 수탁자 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효.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죠. 탈세 탈법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 국가가 그래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안 돼. 명신탁 약정 무효. 거기다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기 안 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로 바로 넘어갑니까? 가백에서 바로 이제 병으로 수탁자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등기는 수탁자한테 줘라. 내 친구한테 줘라. 라고 해놨을 겁니다. 여기 이제 물권 변동, 등기는. 물권 변동인데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빼 돌릴 건데 여기다 효력을 좀 안 되니까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명칭당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채권행위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뭐고? 무효고. 아, 효력을 아예 안 줍니다. 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효력을 안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수탁자가 누구한테? 제3자. 자, 꼭 이렇게 팔아치울 겁니다. 바로 이제 누구? 정이라는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만 꼭 보려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선의가 될 것. 그리고 뭐가 될 것? 악의가 될 것. 자, 요 악의라는 소리가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는 본인 게 아니니까 못 판다. 자, 그런 것들을 뻔히 뭐 한다고요? 여기 악의는 안다. 이거 모른다는데 여기는 이미 먼저 알고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악의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래도 보호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민법하고 다릅니다. 그게 또 막 비진의 표시 차고 생각나고 통정허위 표시 생각나고 주책 맞게 그거 생각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악의라고 해도 뭐라고요? 유효. 누가 결국에는 수익권 취득합니까? 제3자가. 제3자가 수익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취득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다. 명신탁을 아는 경우에는 안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민법이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특별한 법이니까 뭐 한다고요?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신탁자 골당 아주 철저하게 먹을 거예요. 아주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악의를 입증해도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적극과 아담 안 판다는데 맨날 그냥 맨날 술만 먹이고 술 먹다가 죽었다 안 팔 수가 없었다 적극과 아담 했을 때는 여기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줄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다 이중매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수익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도 취득하니 그럴 겁니다. 이때는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완전히 끝나긴 할 건데 그럼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가면 찾아오라고. 아까 이제 우리 신탁자한테 실명으로 등계라. 자, 실명으로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30% 이하의 과징금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얻어맞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얼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10%. 자, 두 번째 20%. 자, 이 정도로 과징금 얻어맞고 실명등기 안 하면 10%,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또 등기 안 하면 20%. 거기다 이제 우리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요거 3억이라고 바꾼 적도 있습니다.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초조금이죠. 징역벌금 때려서 고의도서 보내고 실명등기 안 한다고 과태료 비슷한 과징금 때리고 또 과징금 얻어맞고도 또 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으로 이제 10%나 20%. 근데 이건 계속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때리면 얘 죽어. 그럽니다. 근데 요거 얻어맞고도 지금 초주금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으로 그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탁자가 팔아치워도 요게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입니다. 옛날에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립했었습니다. 근데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이자건이 명신탁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렇게 판례를 바꿔놓고 아직 시험 문제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아직 안 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기 전에 신탁자 보고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까지 때리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오냐고. 어떻게 찾아냐고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소유권 누구한테요? 저 매도인. 요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에게 꼼짝 않고 있다. 그럼 우리 매도인이, 돈 받은 매도인이 막 등기 무효라고 주장할까요? 아니요. 찾아올 사람 누구요? 신탁자. 자, 그럼 누구 자리에 앉으라고요? 매도인을 요 값을 빼고 나서 누가요? 을이. 자, 을이 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뭐, 요걸 뭐라 합니까? 매도인 대위. 이거 다 물어봅니다.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면 이제 값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얘 아주 정신없습니다. 값의 자리에 앉아서 등기 무효.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등기 돌려줘. 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신탁자가 등기를 찾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요 과정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받았다가 집 하나 팔아야 벌금을 낼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팔아갖고도 벌금 못 낼 정도입니다. 이 정도니까 아주 초조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역벌금 다 물어보고 등기 효력이 있니 없니,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니 안 하니, 그리고 등기가 누구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니,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니, 이거 모두 물어본다는 겁니다. 형벌까지도 우리 법령에서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모시가 계약. 자, 둘이 도대체 얼마나 친하면 위임. 그래서 위임이잖아요. 위임 줬다기입니다. 돈 주고 네가 살아. 계약형 명신다. 근데 요즘에 이제 등기형 계약형 우리 법령에서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 번 요거 내면 다음번에는 등기형, 등기형 내면 다음번에는 계약형 아주 번갈아가면서 아주 재밌다고 계속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1차가 될 거, 2차가 될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케이스 문제 잘 안 내는데 명신탁은 지금 계속 케이스 문제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갑이 매도인인데, 갑이 매도인입니다. 민법 마지막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병이 매수를 하는데, 여기 매수인은 누구냐면은 수탁자입니다. 매수인.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이제 완전 그림이 다릅니다.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주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둘이 친해서 그렇습니다. 돈 줄 테니까 수탁자, 네가 사라. 돈 받고 수탁자가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은 신탁자인데, 돈만 주지. 여기는 자금만 이렇게 조달해 줍니다. 자금만 조달해 주지. 자, 여기는 매매 관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자, 매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근데 등기가 넘어갔을 건데 등기는 효력이 있냐고 입니다. 요걸 물어볼 겁니다. 등기. 매도 이제 조건만 충족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 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명신탁 약정은 또 얘도 탈세탈 법.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입니다. 여기도 이제 약정은 무효. 빼돌리는데 여기다 보를 어떻게 주겠냐고. 근데 이제 조심하시게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매매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 누군지, 그리고 그 돈이 명신탁자가 준 돈인지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고 지금 2억 3억을 다 받았는데 선인데도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거래가 불안해서 살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야, 이러면 효력 있다고요? 없다고요? 등기 유효. 여기 등기가 유효라는 겁니다. 괜히 또 등기 저기 무효라고 무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조건 충족되면 매수는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가야 편해입니다. 거래 안전도 보장이 돼 고수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인에게 이제 소유권,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매도인 아니요, 신탁자는 더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기라는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선이 악이 물으라고요, 묻지 말라고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도 묻지 말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제3자가 명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돈 받아서 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자, 대신에 이제 적극 가담만큼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요 가담만큼은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효. 자, 이렇게까지 아예 이쁘다고 감쌀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무효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요놈 이제 뭐 다를 거 없거죠. 자, 소유권 유효 수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을 빼 돌렸다 횡령죄 아닙니다. 이거 5년이나 징역이 있다는 겁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긴 조심하실까요? 여기도 신탁자가 매도인 대의를 할까요? 네가 무슨 매매를 했니? 이거 매도인 대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팔아치웠죠. 그러니까 여기는 팔 때까지, 저기는 안 팔릴 때인데 팔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자금을 3억을 대줬네. 그러면 팔아치웠네요. 그럼 수탁자가 3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 돈이요? 매도인 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신탁자 돈이면 신탁자가 내 돈 내놔라 라고 해서 3억, 네가 왜 갖고 있니? 3억 내놔 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3억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여기 이제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은 뭐하라고? 민법 맨날 나오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거 내 돈이잖아. 여기서 돈 줬으니까 내 돈 내놓으라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은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경에서는 우리 수탁자, 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괜히 또 신탁자 아닙니다. 매도인도 아닙니다. 넘어가버렸다고요. 넘어가서 거리 안전 때문에 여기 수탁자에게 소유권은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치워도 횡령죄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아치우면 돈만 내놔라. 등기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유효니까. 돈만 가져가라. 이제 돈 나중에 다 써버리고 배만 들이댈 겁니다. 아주 배째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도 못하고 이제 또 고소하면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 5년에 2억 원이야 벌금을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못 찾아오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런 거 없고 그리고 과징금 내라 소리도 아예 안 하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팔면 부당이득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바로 이제 명신탁 죄로 처벌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신탁자는 저그름이나 요그름이나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했다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431페이지에 431.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이제 그리고 안 써놓고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도 1. 매매기가 그대로 정말 유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게입니다. 자, 등기가 꼼짝 않고 저기 누구한테 있어게입니다. 자,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 등기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기 매도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라. 신탁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3자한테 팔았다. 제3자. 제3자한테 처분하면 거기는 뭐가 된다고요? 선악 묻지 마라. 자, 우리 칠판처럼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대신에 적극하다만 무효가 된다. 그리고 팔아치워도 거기 수탁자 아래다가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 바뀌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디귿번 나오네요. 이게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 바뀌기 전에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보실까요? 계약형 명신탁은 둘이 엄청 친해갖고 위임형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위임 줬다. 저렇게 자금주가 자기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사 라고 자금을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면 내 돈 내놔 라고 하게 될 겁니다. 나 먼저 등기가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유효. 근데 거기 위에다가 매도인 옆에다가 선이라고 꼭 써놓으실까요? 선이라는 조건 충족됐을 때 여기는 유효지. 만약에 매도인이 명신탁 사실 알았다. 아기면은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성인이라는 조건에서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 제3자한테 팔았다. 소유권이 아예 매수인 쪽에 있으니까 등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그리고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팔아치웠네요. 그거 누구 돈이요? 누구 돈 달라고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신탁자가 내 돈 내놔. 그러면 거기 자금주 신탁자 옆에다가 부당이득 반항을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 그냥 자, 명백하게 딱 차이가 나죠. 위에는 매도인 대비 여기는 부당이득 내 돈 내놔. 자,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내 돈 내놔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저기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독특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볼까 합니다. 둘 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판례가 바뀌어도 계속 시험 문제를 그냥 둘 다 성립하지 않으니까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원래는 등경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가 판례를 최근에 바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판례 정말 따끈따끈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는 이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특례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탈세탈법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배우자 사이도 탈세탈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처벌 그대로 받습니다. 준 사람은 5년, 받은 사람은 3년, 벌금도 2억에 1억. 얻어맞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아니면은 특례를 인정해서 자, 바로 명신탁은 아니다. 처벌 안 할게. 찾아오라고 안 할게.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자 보실까요? 자, 먼저 과징금은 그냥 30%만 아시면 돼요. 막 금액에다 기여한다가 50, 15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예 정말 아예 그냥 안 써놔도 괜찮고 아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과징금 나왔습니다. 과징금은 10%하고 20% 여기서 이제 이행강제금은 10%에서 20% 아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아래 보시니까 과징금 바로 얼마 30% 그리고 이행강제금 2번
자, 먼저 첫 번째,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또 실명등기 안 하면 첫 번째니까 몇 퍼센트? 10%. 근데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 두 번째니까 2. 2를 생각하면서 퍼센트가 얼마다? 20%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두 번으로 끝납니다. 10%, 20% 그걸로 끝. 계속 20%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죽어. 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433페이지. 자, 5년. 5년권은 신탁자 거다. 요 신탁자. 3억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 얼마? 2억. 그리고 괜히 명의 받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억. 정말 집 하나 팔아야 벌금을 낼 정도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니까 명신탁 하기만 해봐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정도 진도에서 한번 풀어볼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법령에서 우리 법령 문제입니다. 계속 내고 있다. 명신탁 문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거기 막 여기도 자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기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도 나올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이제 민법에서도 마지막에 배울 건데, 자, 바로 주택임대차. 자, 주거용 주택에 바로 주택. 주택임차인이 불쌍하니까 주택임차는 보호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주거용 인해 바로 주택의 임대차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따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이면 인정된다. 인정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되고 뭐 사용대차나 일시적 임대차 적용 안 된다. 4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냈었습니다. 기억을 잠시입니다. 잠시만 쓰는 거니까 보호를 해줄 가치가 없다. 그리고 사용대차는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냥 쓰는 거니까 뭐하러 보호를 안 돼? 보증금 정도가 있어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든지 우선 변제를 받든지 보호를 해주지. 그런 것들은 보호를 해줄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법인한테 적용이 없다. 대신에 LH공사,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법인 여기는 적용된다. 거긴 사원이 살아도 괜찮다.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항력을 꼭 줘야 할 거죠.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열세 받고 인도. 자, 인도가 이제 거주나 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을 때 동시 전입신고를 하면은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다음 날. 오늘 이사를 와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이제 435페이지 제일 꼭대기 있네요. 다음 날. 자, 시험장에 갔더니 전입신고하면 제3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날. 그것도 0시로부터 날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0시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필이면 오늘 이사를 왔는데 가압류가 들어오고 저당권도 나하고 같이 들어오고 너는 죽어버립니다. 그런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당일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이다. 라고 권리분석 잘해라. 그리고 소멸한다, 인수한다 얘기 좀 잘해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리고 가족 뭐 자녀 배우자의 점유도 그 점유를 통해서 간접점유 한 걸로 보니까요 보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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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간접점유 배우자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 자녀를 통해서 점유를 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세대의 합과 나중에 합쳐도 그대로 보호가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보여줄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 대항력 하다 매매가 되고 상속이 되고 증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조건 양수인은 보증금을 딴 거 가라 라고 해서 대항력이 계속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에서 이제 존속기간 최단기간 얼마라고요? 계약서에 무슨 기간도 없냐? 1년이다. 라고 해도 2년까지는 2년 정도는 살아야지 인전도 못 살고 나가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얼마로 보겠다고요 2년 미만도 1년 2년으로 보겠다 2년으로 번다 2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기간은 다 끝나가는데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세입자도 아무 소리 없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갱신된 걸로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실까요? 자동 연장 인정해 줄 건데 두 번 이상의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주택은 이제 두 번, 상가는 세 번. 자, 그러면 나가라. 나가라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차임만큼은 연체되지 말아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네 번째 보증금 등에 이제 그 박스 나중에 또 볼 거고요. 자, 그게 뭐 주택임대차하고 나중에 간단하게 뭐 민법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요 규정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딱 1년만 지나면 못 올리는 게 아닙니다. 1년만 지나면 20분의 1, 5%는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20분의 1, 거기 위에다 5%. 우리 시험 문제도 5%라고 많이 나옵니다. 1억이면 500. 그 다음에 2,500이면 자, 그때는 250만원 1년. 1년이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월세도 올릴 수가 있고 보증금에도 올릴 수가 있고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증금 빼주고 보증금 빼고 월세로 바꿨다. 보증금에서 이제 월 차임으로 전환. 이것도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보면 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한, 여기다 곱한 글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더한. 지금 현재는 1.75%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3.5를 보태면 5.25.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우리도 수치 갖고 계산해볼 겁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빼주면 월세를 얼마로 바꿔야 되니? 막 30만 원 바꿀 수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30실병이 이제 계약서에다가 뭐를 받아놨을 때 최우선 변제 받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확정일자 받아놓으면은. 근데 확정된 날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만요? 후순위. 후순위에게만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공증인 사무소에만 받을 수 있다. 막 그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등기소.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공증인 사무소 이 세 군데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실물 때는 알아야 돼. 설명해 줘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후순위에게만 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앞쪽에 후순위 그래야지 괜히 또 우선 그러니까 선순위한테도 우선한다. 확정된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선순위한테 앞서거냐. 그건 최우선 변제예요. 그건 소액이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쭉 어렵지 않으니까 쭉 한번 봐주셔야 되고, 확정자 어디서 받느냐, 그리고 우선 변제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 정도, 그 정도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이제 438페이지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A지 말고 B지부로 이사를 가려고 거기다가 계약금 1,000만 원 막 중도금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가도 못하니까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으면 그럼 등기가 되면서 전출해도 새로운 집에 전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에다가 다시 전입신고 전출해도 등기가 있어서 계속 보고가 된다. 자,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변제 계속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종전의 확정일자가 없었다. 종전의 전입신고가 없었다. 그러면 등기되면서 당일에 바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효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얻어가도 못하면 등기해놓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건데 소액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자, 거기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정말 중요한 거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격려된 주택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세입자를 막 나중에 계약서 쓸 건데 그 새로 임차한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소액 보증은 최우선 변제가 없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저 두 번째 그때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 소리가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줄 서봐야 이미 못 받아 됩니다. 최우선 변제 없다.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찜해놓고 가면 을, 병, 정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만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실무할 때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도 임시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뭐 당연히 등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으니까 이행지체에 빠졌으니까 주인이 내줘라. 그리고 자 4번도 우리 법령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은 누가 빠르냐. 이건 누가 빠르다고 해야지 그게 또 동시행이다 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아니면 또 등기 말소가 빠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행지체에 빠진 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더 선행한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꼭 필요할 겁니다. 보증금 반환. 주인이 잘못했으니까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지 등기부터 먼저 말소시켜라. 등기부터 먼저 말소시켜라 하면 말소시켜놓으니까 또 돈을 안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부터 먼저 주기. 돈부터 먼저 주는 게 우선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가 이제 최우선 변제. 자,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막 9,500 막 그리고 1억. 그랬었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요? 1억 1000. 1억 1000만 원이 바로 이제 여기는 최우선 변제 받을 바로 소액. 근데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넘어갈 정도. 저 지방이나 가야 1억 1000 이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얼마라고요? 3,700. 요 금액은 꼭 한번 써봐야 됩니다. 서울은 얼마더라? 서울 가서 중개할 수 있으니까 서울 물건 공동 중개 아닌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세종시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종시 이제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공무원이 이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세종시 금액 올려라 아주 협박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과밀역적권역 인천 들어왔고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제 세종시에다가 저기 아래쪽에 6천이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는 바로 6천이었는데 세종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라고요? 1억.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화성 아마 요 세 개는 정말 꼭 좋아하시겠습니다. 용인은 아직도 저기 아래쪽에 6천이나 막 1,70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인도 1억 됐네 개입니다. 그리고 누구? 화성. 화성도 아주 요즘 화성이 그냥 여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1억이 얼마라고요? 3,400. 1억에 3,400. 특히 이제 세종시, 용인, 화성. 자, 이렇게 세 군데는 정말 꼭 좋아하셔야 됩니다. 요 놈들이 옛날에는 다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광역시. 여기 광역시가 이제 대전. 자, 인천은 위에 있으니까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부산. 그리고 울산, 대구. 상가 쪽에서는 또 저기 적용범위에 2번에 있는데, 부산은. 여긴 여기 부산은 세 번째 있습니다. 다섯 군데, 광역시. 그리고 아래 보시니까 이제 안산. 저기 이제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안산은 얼마입니다. 안산을 또 기타 지역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6천입니다. 그리고 김포. 다음 광주 그리고 파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저기 이제 용인 있었다가 용인은 위로 올라가고 파주가 새로 올라왔다. 광주하고 파주 광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6천만 원에 2천. 파주에다가 5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주는 6천 됐어. 겨울은 시절입니다. 자, 운정지구 하면서 이제 그 파주 쪽이 엄청 뜨면서 아주 난리 부르세요. 또 통일된다고 땅값이 들썩들썩하는 지역이 바로 파주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주도 한번 관심을 좀 많이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 밖의 지역 보시니까 그 밖의 지역 얼마라고요? 5천. 5천에 얼마입니까? 1,700. 5천만 원에 1,700만 원짜리가 바로 여기에 소액 보증금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우선 문제가 얼마냐 막 대구 얼마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종시 얼마요 화성 얼마요 용인 얼마요 뭐 용인하고 화성 이런 데는 엄청 그러니까 화성은 원래 기타 지역이 있었다가 아주 엉충 뛰었다는 겁니다. 아주 제일 점프 많이 하는 게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작년에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집중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금액 비교 이렇게 잘 해놨으면 서울. 소액이 바로 1억 1000대야. 여기는 월세는 곱하기 배가 안 합니다. 3,700. 그리고 과밀역적권역 용인. 그리고 우리 세종시. 그리고 화성. 하여튼 요 세 군데가 꼭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1억에다가 3,400. 그 다음에 광역시, 아까 안산, 그리고 김포, 경기도 광주, 파주가 새로 들어왔네. 파주 아직도 5천에다가 1,700이다. 막 이렇게 속일 겁니다. 아니요. 6천에 2천 됐어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저기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데는 5천이고 1,700이요. 요 금액의 의미를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임대차 이혼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딱 한 번 정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예 안 낼 정도로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뭐 간사구, 뭐 상위위원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낼 정도니까 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이제 문장 정도 뭐 한두 번 정도 언급해왔는데, 그냥 간단했습니다. 뭐 분쟁조정위원회한테 한번 조정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다가 뭐 요구 한번 해봐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뭐 자세하게 뭐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 정도는 아예 안 될 정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번 부탁해봐라. 입니다. 해결해 달라고. 입니다. 서로 머리 그대로 잡지 말고. 입니다. 자, 뒤에 이제 444페이지 10번째 임차권의 승계. 자,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촌인의 친족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실혼자가 살고 있으면 따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빚이 많어. 그러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요거 뭐 10번째 이제 요즘 아이가 안 내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정도에 나왔다. 그리고 아랫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출 문제. 아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상가 건물은 이제 여기도 이제 적용 금액. 여기는 적용 금액이 막 6억 1000.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가는 영업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이다. 세무서. 우리 세종시도 저쪽 아마 구석대에 아마 세무서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왔다 갔다 하기는 봤는데 하여튼 여기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상가는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영업 안 하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야 적용돼.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면 보호가 많지 않다. 견해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상 건물, 하여튼 영업용 건축물,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이 법을 적용 안 시킬 거예요. 그 소리 합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와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447페이지에 적용금액. 여기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하고 합쳐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6억 1000. 6억 1000만 원까지. 6억 1000만 원까지는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금액이 얼마인데 적용되냐 안 되니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요 놈이 원래 4억이었다가 6억 1000으로 많이 올라갔대요. 게임입니다. 두 번째, 1억 1000만 원만 빼면 되겠네요. 자, 과밀역제권역하고, 그럼 인천, 여기 있고,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여기 있는데, 부산이, 여기 부산도 꼭 동그라미니까, 부산. 부산이 여기는 자, 두 번째입니다. 부산을 제2의 서울 그러더니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라고요? 부산은 5억. 부산을 3억 9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부산은 5억으로 올라왔다 하게입니다. 여기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 보실까요? 광역시. 그러면 이제 부산하고 인천을 빼고 나서 대전, 광주, 울산하고 대구 네 개입니다. 네 개. 이제 여기 네 개밖에 광역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여기 그대로 있고 계십니다. 아까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종시는 두 번째였는데 거기는 최고선 변제금이고 여기는 아니에요. 계십니다.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화성이나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파주하고 화성. 그래서 세종시, 세종시하고 파주하고 화성 요 세 군데가 원래 아래 있었다가 위로 올라온 거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원래부터 그 네 개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억 9천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 자, 금액을 잘 보셔야 6억 1천 그리고 5억 그리고 3억 9천 1억 1천만 원씩 빼가다가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기타 지역을 새롭게 합니다. 1억 2천을 빼 아니면 3구에서 아래 27 3구 27 이렇게라도 정의로 할 때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6억 1천 그리고 5억 그리고 3구 3억 9천 그리고 3구 27 2억 7천 이런 식으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시사용도 하여튼 주택도 그랬는데 사업은 이런 문장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적용이 없다.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상가는 몇 년이라고요? 주택은 2년인데 상가는 1년. 최단기간이 얼마다? 1년이다. 최단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얼마다? 6개월만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1년 장사할게요. 그러라는 겁니다. 1년 미만도 1년으로 보겠다. 물론 이제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갈 수도 있고 1년 더 하고 그다음 총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또 민법에서 다 이대로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갱신 요구. 자, 갱신 요구.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합시다. 요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작년부터. 아마 작년에 전혀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꼭 될 거예요. 자, 대신에 그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갱신 요구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월세 안 내는 사람. 네, 상가는 몇 번이래요? 요걸 자꾸 2기라고 했는데 3기. 3기입니다. 세 번. 요건 10년이니까 기간 한 번만 더 줍시다. 주택은 2기지만 상가는 몇 번이다? 3번. 자, 세 번입니다. 3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거나 쭉 오다가 이제 재건축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건물 안전진단해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가야지 10년을 어떻게 계속 인정하냐고. 나한테 너 목숨 걸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영업할 거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철거해야지. 게임단.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 세 번째, 정말 이제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우리 2차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몇 년 늘어났다? 5년이 아니라 10년. 첫 번째 저 끝에 있네요. 10년을. 요게 작년까지, 5년이었다가 작년 중간에 우리 시험 거의 코앞에서 늘어났어요. 이제 얼마다? 10년. 10년입니다. 10년. 5년 X. 아직도 시험 문제가 5년이라고 할 거예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났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최단기간이니까 1년씩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다가 나가라. 그러면 10년 주장을 할 수 있다. 총 10년. 이런 식으로 묵시적 갱신 그리고 갱신 요구.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갱신 요구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449페이지가 여기는 이제 열쇠 받고 인도. 인도가 이제 영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시군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아니다. 자, 주민센터도 아닙니다. 어디? 세무서. 세무서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사업자 등록.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세무서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이상한 쪽을 또 얘기할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 뭐 간단하고요. 여기도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기가 어려우니까 확정을 짜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무서 가야 아까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는 바로 주택이었었고요. 여기도 세무서 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아야 그래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적용 범위 벗어난 것들은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여기도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 후순위한테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는 가장 먼저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소액. 근데 여기 소액이 너무 적어서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쳐야 됩니다. 합쳤을 때 나온 금액. 그리고 가로 세 번째 상한에 보실까요? 자, 서울에서 너무 금액이 적죠. 보증금 3천, 월세 35가 돼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 35짜리가 있을까요? 지방도 있기 어려울 건데 그 정도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6,500에서 2,200. 까지 너무 생색만 내는 규정이다. 금액이 너무 적다. 아까 그 적용 금액을 올릴 게 아니라 요놈은 가만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6,500 이런 거 올려야지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냥 이상한 쪽에다가 많이 올려놨어 입니다.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우선 변제 요놈도 중요하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년째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밀 억제권요. 얼마? 5,500에 그리고 1,900개입니다. 그럼 보증금 2,000에 월세 35 이래야 적용된대 여기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라고요? 안산 그리고 용인 김포 그리고 경기도 광주 여기는 얼마나? 3,800입니다. 광역시가 광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바로 3,000만원일 때 1,0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 박스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먼저 서울에서 이제 여기 막 헷갈리게 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제 적용 금액이 왼쪽은 이제 요건 잘 나눠 놨네요. 자, 왼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앞쪽에 적용 금액은 정말 부산 나오는데 오른쪽에 최우선 변제에서는 부산 없다. 요거 잘 나눠 놨네요. 오른쪽에 6,500에 2,200, 5,500에 1,900. 여기는 부산을 끼지 말라는 겁니다. 적용 범위하고 달라. 그 다음에 광역시, 우리 세종시하고 파주 화성 이런 데는 3억 9천인데 오른쪽에 또 최우선 변제에서는 또 여기는 이제 세종 이런 데는 또 없다.
나가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래 기타죠. 2억 7천만 원까지 적용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3천만 원에 1천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1천만 원으로 월세 20. 이 정도 돼야 기타 지역은 1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451페이지에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뭐 거의 뭐 문제감으로 아예 안 칠 정도니까 왼쪽에 있는 그 정도까지면 바로 상가건물 하나.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에도 거의 이제 우리 주택하고 약간 차이점만. 45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임차권 등기 명령. 얻어가도 못하면 등기해놓고 가라. 그리고 이제 상가도 5%로 이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10이었다가 9였다가 5%. 5%입니다. 가로 세 번째에서 동그라미 2번. 작년도 많이 언급 안 했습니다. 9%였다가 이제 5%. 그럼 주택도 5%, 상가도 5%, 5%로 맞추려고 절하나? 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100분의 5. 거기 한번 꼭 밑줄을 치고 이제 10이 아니다. 9% 아니다. 설명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바꿀 때. 앞에서 주택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다릅니다. 연 12%에다가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실까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1.75%네. 또 달라질 수 있네. 거기다가 4.5를 곱하래요. 그럼 1.75 곱하고 4.5를 곱하고 이게 연이니까 나누기 12를 하고 이거 아주 복잡하니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진도에서는 조금 좀 숫자 갖고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내볼 가능성도 좀 있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 뭐 전대차는 강행 규정. 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이런 것도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이나 임대차는, 그대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는 나중에 민법에서 또 한번 배울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 뭐, 지금 정말 꼼짝 못 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가로 2번에서 이제, 자, 끝나기, 옛날에 끝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6개월. 아직도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아니다. 얼마로 달라졌다고요? 6개월. 그래서 가로 2번에 끝나기 옆에 6개월다가 동그라미 좀 자르놓고요. 3월 X. 자, 시험장에 가가지고 아직도 권리금을 3개월 전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장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는 권리금 못 받고 나가요. 됩니다. 얼마라고요? 그럼 다 뛰어내리게 생겼으니까 6개월 다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럴 겁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겁니다. 6개월 기원하십니다. 죽어라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게 권리금인데 그것도 못 받고 나간다? 그러면 뛰어내린다. 라고 기원하십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넉넉하게 줄 테니까 제발 좀 뛰어내리지 마라. 그럽니다. 요즘 알바비도 비싸고 요즘은 영업을 아예 안 하려고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여튼 상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협력금 뭐 면제 사유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전통상가. 자, 전통상가가 옛날에는 적용이 안 됐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적용된다. 라고 해서 그것도 조금 달라졌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권리금을 못 받게 하면요. 몇 년 안에서 아마 민법에서 나왔을 건데 3년 안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나오네요. 3년. 3년 안에서. 아마 안날의 3년 같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3년 안에서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다시 한번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457페이지가 바로 이제 상가건물. 여기도 문제가 아주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해도 꼭 나올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경매. 경매가 하나 딱 나오고요. 경매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나가 나오고 자 앞쪽에 뭐 경매 종류 이런 건 아예 안 낼 정도니까 자 오른쪽으로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 경매 그리고 여기도 용어만 거의 여기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강제 경매는 판결문을 받아야 우리 보증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여기 이제 보증금이나 차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판결문 얻어서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 얻어서 가압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강제. 그러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서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집행권은 판결문 그리고 지급명령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강제 경매다. 뭐냐고 거의 묻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저당권 안에 전세권 안에 유치권 안에는 그 권리 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단수를 할 겁니다. 저당권한테 강제 경매
자, 판결문한테 임의경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자, 그렇게 뭐 내지도 않지만은 그런 문제는 조금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원리만 개념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뭐 소멸되는 거, 인수되는 거 이런 거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소멸 인수. 말소기준 원리 찾고 아래는 죽고 위는 인수하고 자 그입니다. 배당 다 받고 나면은 떠날 수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461페이지에 입찰 참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입찰 공고 나하고 보증금 얼마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요즘 자꾸 나옵니다. 경매 문제가 작년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놨고 자 먼저 가로 1번 이제 입찰 공고를 보시니까 보라고 자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 오지 그입니다. 자, 입찰 공고가 먼저 신문 등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 거기 한 2%나 5%를 비용으로 먼저 받아요. 안 그러면 경매는 진행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뭐 사건 번호 나오고 물건 번호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요.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10%를 내야 여기 이제 입찰 보증금입니다.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가가 1억. 그럼 내가 1억 5천을 써도 1천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주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요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10%를 우리 계약할 때도 계약금 10% 내잖아요. 거기다 10%를 내야 입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도 모르고 나 법원에 가면 어떡할 거니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은 잔금 안 내고 떨어지면 20%나 30%로 바로 보증금이 올라가요. 여기입니다. 법원도 겁이 나서 그럴 겁니다. 자, 신고가 있었는데 잔금 안 냈다. 그 후로부터는 20% 내라. 20% 내놓으면 함부로 포기 못하니까 이제 경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놓았습니다. 그냥 10%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매각 조건 이런 걸 아예 안 낼 정도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니은, 디귿. 뭐 여기도 뭐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는 방법,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요즘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뺀 금액을 넘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가하고 차순위가 둘이 짜니까 이렇게 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과, 초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계산해보는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계산해볼 겁니다. 요 차순위 매수 신고, 요즘은 자꾸 나와 아주 맞들렸나 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463페이지 그 과정, 요거 이제 잘 만들어놨는데 요거 잘 볼까.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하면은, 그럼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로 신청을 하면 돈 내놓고 그입니다. 경매 준비를 법원에서 할 거예요. 감정평가 그리고 현황조사 명령 내려서 경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 보라고 이제 공고 등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물건 자료를 열람 얼마든지 열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싶으면 법원에 가서 경매계에 가서 열람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람한 다음에 반드시 경매 물건은 꼭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답사해서 물건도 보고 물건에 대한 하자는 절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권리는 책임지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 답사하고 매각기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 나왔네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정한다. 여기서 돈 내는 게 입찰 보증금이다. 최저가의 10%다. 또 뒤에 나올 건데 그게 가장 저기 보증금의 1할. 요 소리가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을 10%를 내면은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7일 정도 이내에 낙찰자 결정하는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농지증 어디서 내게 여기서 냅니다.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매각 실시 때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낙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농지증을 먼저 받아간다는 소리가 말이 되니 낙찰 받고 나와서 매각 결정기일 그 사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또 내볼 수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부분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고요. 그러면 돈 내라. 돈 내라. 돈을 내면 거기서 수익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거기 잘 나왔죠. 등기 없이. 수익권이 187조로 민법에 187조로 수익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엉뚱한 소리가 이전 등기가 취득이다. 그건 매매다. 186조다. 187조에서는 잔금 내면 바로 취득한다는 겁니다. 여기 입찰보증은 10% 내놓고 잔금 내면 수익권 취득. 근데 만약에 잔금을 안 내면 뭐가 된다고요? 재매각. 잔금의 지읒자, 재매각의 지읒자. 아까 저 위에 세매각은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 시옷자 그리고 세매각의 시옷자 유찰 미끄러졌다는 소리가 신고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입찰
보증금 얼마, 입찰 보증금 얼마, 그리고 차순위에 쓰신 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은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옮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배당요구 정기. 자, 첫 번째 경매 신청에서 배당요구 할 수 있는 끝날을 3개월 정도 줍니다. 배당요구 정기. 배당요구 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돈 안 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배당순위는 우리 세법 중에서도 가끔씩은 배당순위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고 민법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장 빠르다 경매 집행비용 이걸 먼저 내면은 이걸 항상 0순위로 가장 먼저 줍니다. 그리고 아예 국세도 제끼고 누구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는 게 최고선 변제 아까 3,700 이런 놈들은 가장 먼저 줍니다.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6,500 되면 2,200 이런 거 가장 먼저 주고 사람 목숨 중요하니까 그리고 임금 3개월분 퇴직금 3년분 그리고 재보상금 다친 거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도 당해세 외가 있다는 겁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놈들은 바로 제2순위 은행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3순위 꼭 조심하실까요? 당해세 외 그럼 여기 이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빠른 순위입니다. 담보물건, 그리고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여기서도 빠른 순위가 바로 먼저 받아. 그리고 이제 3개월분 넘어간 것들은, 3년분 넘어간 것들은 바로 4순위 일반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임금 채권. 그리고 5순위가 이제 담보물건보다도 이제 법정기일이 좀 늦은 당해세, 국세, 이런 것들은 5순위로 아마 늦어서 늦은 것 같습니다. 5순위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6순위가 건강보험료 연금 공단에서 뭐 찾아갈 건데 거의 포기하기 입니다. 7순위가 마지막 그리고 이제 수익권 이전 등기 촉탁을 세금을 내고 수익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할 건데 거기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잔금 내면 입니다. 그리고 물건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이제 나중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요 뭐 개정 내용 이런 거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이건 저기 2002년. 지금 아예 안 낼 정도니까 요건 박스는 안 봐도 되고. 자, 네 번째. 공매도 뭐 따로 요즘은 시험 문제 아예 자체를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바로 공매. 입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떨어지는 저감률이 약간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도 뭐 뒤에는 그냥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니까요.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문제는 저렇게 간단하게 469페이지처럼 하나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가 뭔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가면서 자주 나옵니다. 매각기일 때 돈을 내거나 돈을 찾아오거나 우선 매수하거나 우선 매수를 포기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제 매수 신청 대리법입니다. 그 후에 뭐 항고를 한다든지 인도명령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2번 이건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50만 원 받거나 낙찰 받으면 감정가 1%를 받을 건데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자, 먼저 돈 내는 것을 매수 신청 보증에 제공이라 합니다. 입찰 보증은 10% 내는 것. 자, 두 번째 입찰표 써서 내는 것도 바로 들어가고요. 매각기일 당일이 됩니다. 그리고 차순위 아까 봤잖아요. 최고가 말고 차순위가 되는 것도 신고 자 그것도 위임받으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낙찰 못 받으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에 네,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 그냥 봉투 때 주니까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그 우선 매수를 하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일곱 개. 아무리 봐도 항고, 아니면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사항물하고 중개사항물은 같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르다. 아니다. 같다고 합니다. 중개사항물 5개나 그리고 경매 물건 5개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공장재나 광업재단까지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471페이지가 이제 어디다가 등록한다고요?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의 장한테 등록. 자, 이런 것도 자주 냅니다. 시군구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지방법원의 장. 우리 법원에서 경매할 거니까 법원에다가 등록. 시군구는 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여기는 지방법원의 장한테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자,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은 간단하고요. 자, 등록 요건. 부칙은 안 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먼저 받아야 된다. 중급하고 약간 다르다. 교육부터 먼저 받아. 보증 설정도 먼저 해. 라고 해서 약간 저 보증 설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도 여기도 이제 지방법원의 장 세 번째 줄에 역시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서류는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서류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내본적은 없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얼마다? 3만 원, 합이 5만 원이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사무소도 마찬가지고 5개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등록통지는 며칠이라고요? 14일. 중개업 등록통지는 7일. 매수 신청대리는 14일, 거래중개사업자는 30일, 딱 그 세 군데입니다. 요 14일도 자주 내셨습니다. 14일. 14일도 경매는 좀 더블로 기인해. 중개업은 7일밖에 안 되는데, 기원하시랍니다. 그리고 종별 변경 이런 건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괜찮고요. 등록증 교부, 보증 설정 이미 다 해놨으니까 저 14일 만에 등록증 나온다. 뭐 7번은 거의 안 내봤는데 5번. 5번 같은 것은 저 숫자 조금 주의하시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거 뭐 서시 자체 아예 안 낼 정도는 저기 처리기간이 14일이다. 중개업은 7일인데 그입니다. 내용들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결격. 여기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 못하는 결격 사유. 여기 뭐 결격 사유는 시험 문제 나올 정도는 아예 아니니까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보고 신의성실. 여기도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자, 금쟁이도 아주 간단하니까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행위. 여기 금쟁이는 우리 시험 문제 값으로 많이 치질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한두 번 나와봤고. 그리고 여기도 사무소 옮겨가면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전 신고, 열흘 이내 이전 신고, 라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개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그리고 이제 요일표. 이런 것들은 벽에다가 여기도 걸어놔야 돼요. 아직은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만. 여긴 소속은 필요 없습니다. 대표자만 실무교육. 여기도 등록신청 전 1년 이내 똑같습니다. 근데 대표자만 받는다. 근데 꼭 누가 지정한다고요? 법원의 행정처장. 자, 두 번째 줄에 지방법원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법원 행정처장.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법원의 행정처장. 거기 좀 박스죠? 잘 넣으셔야 됩니다. 소속은 안 받아. 꼭 소속도 받는 것처럼 표현할 건데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릅니다. 여기는 28이 아니라는 겁니다. 32에서 44. 44.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겹쳐갖고, 두 개 겹쳐갖고, 죽을 수도 있다는 바로 44시간. 44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아주 덧박스에 아주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킵니다. 44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휴업, 그리고 폐업, 신고. 뭐 이런 건 아예 안 낼 정도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 안 낼 정도입니다. 네 번째. 우리 중교부하고 똑같아. 그리고 금액도 보증 설정 금액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보증 금액, 기업법. 법인은 얼마라고요? 금액 똑같습니다. 2억.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부칙은 빼놓고 공인중개사 얼마다? 1억이다. 그 금액은 한번 중개업하고 정말 똑같아서 내본적으로 넣는데 금액이 뭐 다르다 그러면 X. 중개업이나 매수 신청들이나 금액이 완전 똑같대. 좀 완전 똑같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4번, 5번 정말 아예 안 낼 정도고요. 중개업하고 아예 똑같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479. 자, 대리 방식에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항상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직접 정말 반드시 꼭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의 가로 1번 뭐 아주 자세하게 뭐 물어본 적 없으니까 직접 다닌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나 2번, 3번도 의외로 잘 안 내보는데 사건 카드 아직 안 내본 것 같고 사건 카드 5년 동안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적거대. 자, 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한 장짜리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써서 5년 동안 보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소식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설명한다. 저기 이제 디귿번에 경제적 가치.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어요.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경매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싸게 사니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럼 뭐 수익률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게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2번에 있네요. 매수 신청 확인 설명서는 얼마라고요? 5년.
자, 여기는 뭐 사건 카드에 철한다는 소리가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입니다. 얼마? 5년. 사건 카드 5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몇 년? 5년. 어째 한 번도 안 내볼 정도인데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내봤고요.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여기는 5년 보존 같은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수. 자, 보수는 좀 한 번도 아예 안 내볼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 교통비는 3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지도감독은 아예 안 내는 쪽이고요. 여긴 등록취소고 뭐고 아예 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안 봐도 될 정도. 뭐 여기도 절대적이 있고 상대적도 있고 업무정지도 절대적하고 상대적이 있는데, 근데 업무정지는 2년은 우리 법령에서는 6개월인데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문제 기출문제는 내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이하. 그래서 여기 업무정지 기간이 저기 나오네요. 3번에 쭉 아래 보시면 2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하다. 2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로 매수 신청 대리는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꼭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꼭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칭 표시도 심하게는 안 냈었고요. 업무정지 얻어 맞으면 업무정지 얻어 맞았다고 그 사실을 표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록 취소라는 이런 거 떨어지면 아예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한다. 우리 법령에는 없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나온다.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우리 5번처럼 이렇게 기출문제 하나 정도가 이렇게 꼭 반드시 꼭 나오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꼭 나오니까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무 쪽으로 이제 많이 봤었네요. 실무 쪽에서 하여튼 이런 명신탁은 꼭 우리 민법이 될건 법령이 될건꼭 나와요. 아마 요걸 마지막에 아직 안 보셨는지 오늘 그냥 많이 그냥 뚜껑 열려 하시는데, 민법 가면 요대로 다 그대로 배웁니다. 주택임대차도 배우고 상가건물 임대차도 배우고, 민법에서는 많이 또 진도가 막 헐레벌떡 하다 보니까 막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차에도 망가지고 2차에도 망가지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시험 문제 나오고, 그리고 케이스 문제로 나오면서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등기 효력 있니? 등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형량제 있니 없니? 어떻게 찾아오니? 그리고 요 두 개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림 좀 잘 그려놓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꼭 한번 본인이 메모하면서 한번 잘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수탁자, 저기는 매도인 해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 진도가 이제 다시 또 지나가니까, 그리고 또 3월에 또 있고 5월에 또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한번 돌았으니까 정말 아예 그냥 저기 첫 번째 중개상물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좀 반복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도에서는 한 번 정도 동영상 빠르게라도 한 번만 들어오시면 그래도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안 들어오면 완전 그냥 새롭고 또 신선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이제 많이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